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모임 마쳐지면 줌을 통하여 2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는 오전 10시 50분, 중부는 저녁 6시, 동부는 저녁 7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노라면 느껴오는 느낌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살아날 길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기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불러냅니다. 하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땅은 육체적인 육적인 것을 말할 것인데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끌어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입장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맏아들이라는 입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인데 너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처음 2절에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누구를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가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으며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고 고쳐질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는 이야기죠. 4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지적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육체적인 것들은 지금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는 주위 환경을 설명하는데 7절은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8절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8절까지만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다치지 않은 곳이 없고 상하지 않은 것이 없고 병들지 않은 것이 없고 버림받지 않은 것이 없는 그 모든 정말 토럴 코럽션이라고 하는 완전히 병들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가서 그저 한마디 툭 내던진 말 한마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꼴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8절까지 내용만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이기는 것 같은, 정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정말 매를 때려도 그렇게 때릴 수가 없겠다 할 만큼 엄청난 저주성 있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60년 동안이나 선지자 생활을 했던 이사야가 끊임없이 두들겨 패고 있는 이 상황에서 9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은혜의 말씀이 옳시다.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소망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남겨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1장 2절에서 9절까지만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10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건드리시면서 11절에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피, 그 기름, 그 양 또는 수염소의 피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그것을 누가 널더러 여기에 오라고 그랬느냐?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 아니냐? 13절은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보십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너희의 입에 너희의 눈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을 놓고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다시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이 없습니까? 듣질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열심이 없습니까? 헌신이 없습니까? 모두 가득했지만 그것이 충만하지만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입에는 피가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느냐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의 말씀만이 없었다면, 만일에 9절 말씀과 이 18절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나,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시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이 어디 쉽나요? 그러나 순종이 내 마음에 들던가요? 순종이 어디 쉽던가요?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야 할 길이기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은 좀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은은 찍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자들을 첨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이사야 1장만 있고 2장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2장 2절에 말이래 끝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병든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무하게 된 상황, 불타버린 성읍,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 우리를 책망하셔서라도 때리셔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려는 그 은혜 베푸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없고 왕이 없으며 지도자가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 자유와 평강과 풍요함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남겨두실 것을 남겨두셔서 북녘 땅에나 남한 땅에도 이렇게 타락하고, 정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아주 악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로 기도하는 자들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슴을 열게 하시고 비록 손에 피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어져 가도록 긍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민으로 중재자로 불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타락하기를 끝까지 해버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셔서 우리로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이지요. 이 축복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마나 메시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 378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올 8월에 태어난 신생아 3명을 비롯해 6살 이하 어린이가 118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사역자가 모퉁이돌 선교회에 성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 120권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마나메시아 144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마나메시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마나메시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어른과 어린아이들에게 성경과 마나메시아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 378명과 그 중에 118명의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마나메시아를 읽을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역사하사 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나아가 이란과 아랍권 전 지역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백성들의 수가 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랍 지역에 지금까지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한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마나메시아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읽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들이 중단 없이 공급되므로 북한 지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지하 교회 교인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중국과 무역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할 수 없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북하다 발각되는 즉시 총살이고 근간에는 전화 도청이 강화되었고 저녁시간 통행금지까지 있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도자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된 북한 지하교회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장 일꾼이 전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북한 지하 성도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자들이 중단 없이 공급되므로 북한 지하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라고 고백해 하신 주 이루 형언할 수 없이 가혹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안에서 온갖 고난 중에도 지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도들을 돌보는 북한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선포되게 하옵시고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날로도 친밀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고 늘어나며 만남의 시간과 장소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케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들이 중단없이 공급되므로 북한 지하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배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통제할지라도 감시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가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필요한 성경과 성경 교재들이 안전하게 배달되게 하시고 그 교재들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의약품과 물품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잘 있었나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다른 일은 없겠지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지 못하여 기름, 맛내기, 비누,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고 생활필수품 가격도 많이 비싸져서 일반 사람들은 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약품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값이 올라 약을 살 엄두를 못 냅니다. 이럴 때 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이들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연락합니다. 미안합니다. 북한 성도가 일꾼에게 보내온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의약품과 물품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환란당한 북한 성도들과 주민들이 요청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순조하게 보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북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의약품과 생필품을 준비하여 속히 저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으시는 그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체험적으로 증거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필요한 양식과 의약품들이, 물품들이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일꾼의 손길을 통하여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배달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물품들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들고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필요한 아버지 안에서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면서 그리 일꾼들의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그 복음통로가 하나님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집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들이 중단 없이 공급되므로 북한 지역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의약품 물품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 모임을 마친 후에 줌을 통해서 2부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서부 지역은 10시 50분, 그리고 중부는 저녁 8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cornerstone.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